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입니다. 서울 모구청 4급 공무원, 그러니까 국장급 공무원의 성희롱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해당 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19일 밤 8시경 서울 모구청 인근 한 술집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입니다. 4급 공무원 정모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고 이어 성희롱 발언도 이어갔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입니다. 당시 술자리는 구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는 10여 명, 그 안에는 여직원 2명도 동석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했고 그리고 그 남자가 듣기에도 이제 민망을 해서 우리 그 옆에 그 여직원 옆에 있던 우리 그 노조 임원이 그 여직원 들이 나에게 자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워낙 민망하니까. 이어 정 씨는 함께 있었던 노조 임원 한 명에게 별도의 술자리를 제안했고 룸사롱으로 데려가 접대 여성을 부른 뒤 그중 한 명과 먼저 나갔다는 게 공무원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뭐 사장님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스톱스톱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가씨 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자 하나씩 앉히고 그러면서 그 국장이 이제 그 아가씨 데리고 먼저 나갔어요. 아가씨 데리고 뭐라고 하고 나갔어요? 전시가 뭐더라고 그러고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나갔죠. 사건 이후 정 씨는 행정안전국장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구의회 사무국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 취재진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양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 나누신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네 몸이 불같다, 그것까지 이해했어요. 뭐라고 하시던 거야? 사안이 불거지자 해당 구청은 감사 담당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마쳤지만 접대 여성 등 일반인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복무 규정을 위반을 했는지 청탁금지법을 위반을 했는지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체에 접근할 수는 없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한편 해당 구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19일 정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협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 조사를 의뢰하고 각종 법 위반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